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고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을 떠나면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벌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떠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그거를 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라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영생이다.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자, 그 생명, 영생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럼 영생을 떠나면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영생을 뭐예요? 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100살 살기 뭐예요? 힘든 영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살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정상이야. 그래서 이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남들보다 비교적 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죠. 네. 여러분. 개미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게 개미들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야.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개미를 내려다보면 뭐예요? 아따 새끼들 정말 정말 욕보네, 수고하네. 예. 네. 그런 시각의 차이. 이것이, 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석가모니 선생님.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해, 고통의 바다이며, 이렇게 그 정말 사파세계인가? 왜 이런가? 이거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석가는 정상을 추구한 사람이야.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뭐예요?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뭐 여러분처럼 암 걸리는 것도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정상이지, 뭐. 정상은 정상인데, 조금 재수 없는 정상, 조금 나쁜 정상이고. 암 안 걸리면 뭐예요? 그건 또 괜찮은 정상이고. 뭐 이게 전부 정상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지만 이 땅은 뭐예요? 땅은 영생을 하지 못하고 어떤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럼 어디가 지옥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참 비정상적이요. 뭐가 정상입니까, 여기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기가 결국 지옥입니다. 자,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 진리.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어둠의 세상. 아시겠죠? 왜 여기는 어둠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여기에는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악령들, 천사들이, 사단을 추종한 천사들과 사단이 함께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보내진 곳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살아. 그래서 절제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그래서 이 어둠, 지구가 어디에 창조되었다고요? 어둠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펴물린다. 아.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땅이, 이 지구가 창조할 공간은 무엇으로 꽉 찼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꽉 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빛이 없었다. 빛이 없었다. 여기에는 진리가 없었다. 거짓뿐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여기에도 빛이 있어라. 그래놓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공간에다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와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네, 사단이 와 있는 곳에 태어난,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부하, 천사들, 그것을 악령, 그것을 잡신, 그것이 와 있는 곳에. 그래서 잡신들은 우리를 속여서 뭐예요? 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속였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부터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건적 사고방식과 그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들은 우리의 유전자에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조건적 성향을 띠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죄가, 조건적 사랑이 유전하느냐? 유전하니까 우리는 나쁜 짓 하나도 한 일 없어도 태어난 즉시 뭐예요? 뱃속에 있으면서 벌써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 가장 방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죄가 뭐예요? 그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럼 법적으로 하면 그 무슨 말입니까? 살인범의 자녀들은 전부 살인범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자, 그거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사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죽게 한다는 말은 영생하게 돼 있는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죽게 한다는 것은 뭐의 변질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유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자꾸 무선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이 생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죄는 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법을 어긴 거. 사기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가 유전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병아리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하나 굉장한 거 물었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고, 즉시 도망가고, 꼭 몇 놈이 또 따라가서 뺏으려고 그래. 먹을 거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나만 그 이기심이야. 그렇죠? 내가 좋은 거 대박 하나 물었으니, 이거는 나 혼자 먹을 거야. 라는 이기심이 딱 유전자에 박혀.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 한 놈이 뭐요? 뺏어. 그러면 또 울고 때리고.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뭐요? 이기적으로 욕심쟁이로 뭐요? 즉, 무조건적 사랑과는 전혀 상관 뭐요? 없이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저는 어느 때가 되면 과학자들이 이걸 밝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망이라는 것이 유전한다는 것, 그 죄라는 것이 유전한다는 것. 근데 한 2년 전에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어떤 실험이냐 하면, 여러분, 봄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향기 맡아보셨어요? 네? 참 좋아요. 네. 여기 지금 봄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우리 바로 앞마당에도 막 벚꽃이 막. 그거 이제 맡아 보면 아주 향기가 은은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향기라는 것이 다 화학 물질입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든 그 냄새 나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그 벚꽃 향기 물질을 과학자들이 추출해. 그래서 요즘 그거 추출해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아로마 테라피, 예? 향기 치료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벚꽃을 그렇게 이쁘게 피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이쁘다 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니까 우리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우리가 힐링이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쫙 보여준다. 여러분, 요 쭉 올라가시면 너럭바위로 갈 때도 보시면 그 지금 아주 그 빨간 꽃이 피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이쁜 꽃이에요. 그것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은 그것도 많고, 그 집에 그 목련꽃이 피는데요, 봄에. 진짜 참 좋은 나무 심은 것 같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지금 꽃이 여러 종류가 뭐예요? 그 화단에 없는 꽃이 없습니다. 예. 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다른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또 피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한창인 게 뭐예요? 도라지가 한창이야.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뭐예요? 끊임없이 때에 따라서 새로운 꽃을 피워주죠. 그 처음 지을 때 그 화단을 꾸민 어떤 분이 참 그 집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이 집에는 그 별로 취미 없는 주인이에요. 나무 아줌마. 그래서 그래서 참 그 꽃 향기나 꽃의 모양이나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그 좋은 것,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말이라면, 동물들도 봄에 피는 꽃 향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생에서 가만 관찰해보면,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토끼가 이렇게 꽃 향기를 맡는데요. 여우도 맡고, 그런데요. 꽃 향기 제일 안 맞는 동물이 누굴까요? 네? 괜찮은 거지 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니까 인간이 만든 거하고 다르지. 인간이 만든 거는 좀 뭐 중독성도 있고 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실험실에서 기르는 쥐들에게 뿌려줘. 그러니까 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무슨 냄새인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쥐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아주 즐기도록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 일주일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향기를 뿌려주면서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은 좋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지식 하는 거야. 죽을 지경. 그러니까 그 향기가 지겨워졌겠소, 좋아졌겠소? 지겨워졌어. 그 향기 그러면 막 쥐들이 막 너무너무 지겨워지도록 그 조건 반사를 시켜놨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이 딱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향기만 뿌려주면 쥐들 좋아했는데, 이제는 향기를 뿌려주면
전기 충격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어떻게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전기 충격이 곧 올 텐데. 그래서 이 벚꽃 향기를 아주 무서워하게 됐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변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의 변화가 온 수컷과 벚꽃 향기를 전혀 맡아보지 않는 암컷을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 태어났어. 그래서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어떻게 해? 이 새끼들은 아직도 벚꽃 향기 맡아본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벚꽃 향기를 쫙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할게? 질색을. 그래서 새끼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빠로부터 그 변질된 유전자를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옳아요. 죄가 뭐예요? 유전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오늘날 뭐예요? 이렇게 유전받아서 죄인이 되어 있다는 성경 말이 옳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설명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여기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지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뭐예요? 이 땅이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죄인들이 어디로 간다? 야, 영원히 타는 뭐예요?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죽. 영원히 다. 아시겠죠? 그런 불 속으로 하나님이 던져 넣는다. 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말 잘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도 말고 영원히 타도 안 죽고로. 참가 하나님 취미도 참 편하죠.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안 타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사람은 막 영원히 뭐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어야 돼. 영원히. 저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저는 사표 낼랍니다. 그거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뭐예요? 거리가 너무너무 먼,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에 하나님이 할 짓이죠. 그리고 또 그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왜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이 지구상에 이 지옥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직도 천국에 실제로 가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이 어디에 건설된 것이요? 내 마음 속에 건설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된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즉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나라가 저 하늘의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타는 불에서, 인간이 절대로 안 죽는 그런 곳이 있다. 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도무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케이.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자. 하나님을 죄를 짓고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나는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안 죽고 영생을 해 지옥에서? 말 안 되죠? 그건 말 안 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고, 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뭐요?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영생 시키는 분인데 그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지옥에 가가지고 영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성경에 대하여 체계가 딱 서야 돼요. 뭐라 카더라 누구 누구는 뭐라 카던데 누구 누구는 뭐 아니라 카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 어떻게 가르친다 누가 뭐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투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어느 말이 뭐예요? 진짜 맞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카라는 곳에도 가고 베레아라는 데로 가봤습니다. 저도 두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가 막 흥청망청하는 도시야. 그런데 이제 베레아로 들어가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시골이 되고 참 조용하고 과수원도 많고 그런 동네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의 베레아서도 가보
데살로니카도 가보고 베레아도 가서 가르쳐 봤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질이 좋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적이란 말은 영적으로 뭐예요? 더 질이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기가 가서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아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맞다 이러지 않고 뭐예요? 집에 가서 꼭 성경을 펴서 바울이 한 말이 진짜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그래서 참으로 영적으로 질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합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뭐요? 옮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사망이 있는 곳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정상이다. 참 살기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야, 영호야, 여기가 네가 영원히 살 수가 뭐요? 없는 곳이야. 여기가 바로 사단이 우글거리는 뭐요? 지옥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그랬잖냐. 그러니 내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너를 뭐예요? 치유하고 하늘나라로 네 가슴 속에 하늘나라를 건설해 줄 거야.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참 이 남은 시간에 자 남은 시간에 아까 제가 아침에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과 뭐가 같이 간다고요? 구원이 같이 간다. 자,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아까도 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뭐예요? 받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비유로 하는 예 비유가 많은 책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뭐요? 처녀다. 자, 열 처녀.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는 다 뭐예요? 자, 신랑이 온다고. 자기들의 신랑이 온다고.
신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유대인의 결혼은 처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의 값을 아버지한테 뭐예요? 지불하고 자기 신부로 만든 것을 그것을 정혼이라고. 그 정혼이 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결혼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 여자는 그 신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은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집을 짓는다. 처소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신부 집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예비한 처소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10명의 신부와 같다. 누구를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드디어 신랑이 신부들을 데리러 왔다. 자, 10명인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뭐예요? 슬기 있는지라. 자, 이게 미련하고 슬기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어리석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슬기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다 똑같아.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죠?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 뭐요? 바보 같았다. 어리석단 말. 맞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신부는 구원을 뭐요?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신부가 지혜롭고 어떤 신부가 뭐예요? 어리석은 건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그 어리석고 지혜로운 신부가 무엇으로 나눠지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그렇지. 그게 딱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 벌써 답은 일단 뭐예요? 나와 있어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가 없어? 기름이 없다. 자, 등에 기름이 있어야 뭐예요? 불이 통하게 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은 나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기름이 충분해야만 환하게
빛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하게 빛, 진리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분하면 내가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이제 어리석은 건 뭐예요? 등은 있는데 그 속에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 예.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등이 뭐예요? 불이 다 뭐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자, 기름이 충분해요. 등에도 있고 그릇에 뭐예요? 기름을 담아. 근데 이제 신랑이 기다려도 뭐예요? 드디어 오므로 10명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도 너무 오래 지체하면 뭐예요? 졸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누가 왔다? 신랑이로다. 신부들아, 맞으러 나오라.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뭐를 준비해요? 자, 밤중입니다. 밤중에 등을 준비할세. 여기 이제 밤중에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밤중에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는 어떤 그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뭐 밤 새벽 1시, 2시에 오신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캄캄할 때, 네. 철저히 조건적으로 뭐예요? 변질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우선적 사랑에 젖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밤중에 드디어 봐. 아, 신랑이 왔다. 맞아. 예,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든.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한지 그게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미련? 미련한 이유가 여기 확 드러나 있어. 응? 준비 안 했다. 성령을 우리가 사람들끼리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아이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도 맞고 또 하나, 또 한 면을 집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신부들은 성령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들 보고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신부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직접 받아본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결국 사도 바울의 말로 성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구나 보고 이제 다 성경과 대조해 볼 때 성령이 이거 봐
그래, 그렇잖아.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진짜 그러네.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남의 얘기만도 그렇다 카더라. 이거 가지고는 지식이 좀 는 거지 성령이 충만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뭐예요? 아주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 썩이 이거 너희들 이거 나눠 주 이럴 것이 뭐예요? 아니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썩이에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뭐예요?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뭐예요? 사라. 뭐 살 때 있거든 가서 사봐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이 미련한 자들을 뭐 성령을 뭐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는 것을 보면 벌써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뭐예요? 그동안에 신랑 기다리는 동안에 딴 생각하고 살았다는 걸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어 있지만 전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어 있지만 뭐가 없어? 성령. 그런 소위 표면적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문은 뭐예요? 닫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게임 오바야. 그렇죠? 자,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신랑이 와가지고 너는 걸렀어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결국 누구의 준비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신부가 되었어.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혹시 신랑이 나를 안 데리러 올 수도 뭐예요? 있어. 혹시나 나는 신부가 될 자격이 뭐예요? 구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뭐가 없어? 확신이 없어. 나는 신부라는 확신이 없어. 그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금 부족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면 지금 이 상태, 이 꼬라지 이렇게 아직도 덜 된 나를 신부로 값을 지불, 피의 값을 지불로 나를 사셨다면 내가 신부 된 게 확실해요, 안 해요? 응?
그러므로 그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감사하다. 나 같은 거를 자기 아내로 뭐요? 삼아줬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와. 그러므로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을 거예요. 신랑에게 쏠려 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인지 지금 잘 모르잖아, 신랑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데리고 갈 신랑은 어떤 분이냐를 어떻게 해요? 계속 관심 있게 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부의 모든 관심사는 신랑이 뭐예요? 어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신랑이 더 뭐예요? 더 마음에 들어. 자기가 상상했던 것 뭐예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하나님보다 지금 여기 와서 배우신 하나님이 상상 이상으로 더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등잔에는 뭐예요? 기름이 가득하고 계속 불은 등불은 타고 빛을 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름이 부족하면 또 기름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이, 나 너 싫어. 너는 보니까 자격이 뭐요? 없어. 그래서 못 받는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누구의 선택입니까? 구원 못 받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야. 본인이 성령의 음성.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 네 꼬라지가 이래도. 그래서 성경을 열고 배워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려하고도 앉아서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고, 네가 아무리 장녀라도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도 뭐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사마리아. 와, 완전. 예. 사마리아. 그렇게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 자체부터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그 사마리아 여자에다가 창녀야 그것도. 그 사마리아 창녀를 예수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앉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뭐요?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장녀를 신부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 자꾸 너는 그동안 절에 댕겼잖아 뭐 이런 잡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뭐요? 사단 말에 넘어가서 내가 확신이 없어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영생을 가진 뭐요? 하나님의 아내가 신부가 되어 뭐요? 있다고. 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뭐가 있냐면 강박관념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뭐요? 잘라면 어떡할까? 네? 하나님은
아무도 자를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샀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서. 결국 성령이 부족해서. 성령이 부족하면 그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스스로 성령을, 성령은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인은 나 같은 사람은 힘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될 거야. 라는 말도 뭐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뭐예요? 지금 구원받고 신부가 돼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안 믿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될 거야. 김영호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될 거고. 나를 보라고. 나 이상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나는 돼도 뭐예요? 근데 요즘 대답을 참 잘해서 조금 점수를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를 뭐예요? 말라. 그래서 참 그래서 벌써 성령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는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성령이 김용호한테 주신 대답이라고, 그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합시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 어디 가서 기름을 샀는지 뭐 어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름 사와도 그 기름은 누구로부터 받은 기름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성령 받기를 뭐야? 거부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 내가 지금 신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다 신부가 되어 있는데 신부가 되어 있는 줄도 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주신 구원을 우리가 뭐야? 받지를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내일 할 텐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다 사실상 같은 주제.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어 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뭐예요? 즉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잘리는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물어볼 텐데, 주제가 뭐냐, 그러면 또 대답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면 자꾸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하여 주신
신부가 되어 있구나. 이야, 이거 참 대박이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가 점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믿음은 자라갑니다. 성숙하고. 약한 믿음이 또다시 뭐요?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물론 받아들여서 더 믿음을 자라게 강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여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시지 뭐요? 말라. 아시겠죠? 자,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곳이 지옥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돈을 많이 벌어 벤츠를 타고 댕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고 하는 이런 정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여기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망으로부터 영생할 수 없는 이곳, 이 지옥.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믿음,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등잔에 항상 기름이 차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